자, 상큼발랄 정여원, 부드러운 미소 천사 지현우. 자, 두 사람과 함께한 즐거운 봄나들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촬영 준비 한창의 정여원 씨, 촬영장에서 만난 섹션 카메라를 보고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한데요. 아, 섹션이구나. 아,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네, 보물상이에요. 봄소풍이라도 가시는 건가요? 네, 이탈리아로. 자, 정여원 씨가 이렇게 더듬는 이유, 네, 무늬만 이탈리아였습니다. 혼자 떠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분은 귀여움 속에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 네, 그 주인공 바로 미소 카리스마 지현우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섹션 TV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섹션 TV 연예인 동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현우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친한 친구? 네, 그런 컨셉인데요. 말을 많이 못해봐서 아직 지금 서먹서먹한 여행이랄까. 자, 친한 친구 포즈를 취하기엔 너무 서먹한 두 사람. 과연 오늘 촬영이 잘 될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애써 미소도 지어보고 장난도 쳐보지만 여전히 서먹하길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엔 과감한 포즈를 선택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작가님, 이 포즈 좋아요. 편해요. 네, 이걸로 많이 가요. 부럽습니다. 자, 정현 씨 깜짝 발언. 그렇다면 지현우 씨 생각은 어떨까요? 영원 씨를 처음 보는 순간. 서럽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좀 친해진 것 같죠? 자, 이날 지현우 씨 촬영 내내 소년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안껏 보여주는데요. 한편 정여원 씨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신종장기 배근육으로 사과 굴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러나 철없는 그녀도 이때만큼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설국도 같아요. 아, 진짜요? 일곱 난쟁이는 어디 있죠? 일곱 난쟁이네. 아우, 굶새끼로가 빨리 와야 되는데. 굶새끼로 어딨어요? 가야죠. 여원 씨, 저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 붐이에요? 난쟁이 붐이에요. 잘 어울리나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미소 카리스마. 준비가 되셨죠? 예? 우리 섹션과 처음 만남이신데. 예. 그렇죠. 신고식을 아니, 하셔야죠. 뭔지.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미소 카리스마가 과연 뭔지.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아유, 부끄러워. 많이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봄 서풍. 봄, 나들이, 뭐. 두 계절이 가장 좋다. 가을. 가을 겨울요. 예. 자, 여기 제 웃음을 눈치챘는지. 아, 알았어. 바로. 자, 여기 어떤 계절요? 자, 봄이야. 아유, 귀여우다. 깜짝이야. 자, 다시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그새 많이 친해진 것 같죠? 상큼한 봄처럼 파릇파릇한 열정을 가진 두 사람. 작년 한해 멋지게 배우 신고식을 치른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저 부미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독특한 모양의 스타킹 신고 나타난 여원 씨. 아니요, 이게 원래 레깅스라고요. 무좀 있으신 분들. 있으셨나? 아니요, 그냥. 자, 장난인 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저희끼리 먼저 봄이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올해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항상 입가에 이 웃음 잃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아, 밝은 표정.